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자, 저희가 세알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뭐랄까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중 하나가 타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사용했을 때 이 흰색 타올만 저희가 많이 사용을 했었단 말이죠. 우리가 다른 타올은 거의 안 썼을 거야. 그치, 그 타올만 많이 사용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그 타올을 세알람이 왜 쓰는지, 도대체 저 타올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 해당 제품이 사실 국내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맞으나 뭐랄까 그 마케팅의 타겟 대상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 시장에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는 이미 거의 전역이 깔려 있더라고. 그치, 근데 국내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을까? 맞아, 국내에서는 인기를 많이 못 끌고 사실 세알람이 쓰다 보니까 점점 그 이름값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었는데, 진짜 디테일러분들 아니면 솔직히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타월이 구하기가 힘들었어. 맞아. 그래서 짜증나서 제가 그냥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냥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패키징의 목적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냥 벌크로 그냥 몇천 장 만들어서 어차피 우리가 촬영할 때마다 쓸 테니까 색깔만 세알람 색깔로 맞춰가지고 우리가 쓰자. 그 타월을 매번 사서 쓰기도 좀 비싸고, 일단은 뭐랄까 구하기가 어려워서 힘들었어.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제품도 사실 몇 개 공장에다 우리가 써야 될 거 빼놓고서 판매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타월보다 더 좋다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저희가 이 타월을 사용했는지, 왜 이걸 자꾸 선택을 하는지, 왜 저희가 좋아하는지. 그래, 맞아,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알람 쇼핑몰에서도 타월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 몇 백가지는 될 텐데. 많지. 그 중에서도 왜 한 가지만 고집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요. 아마 내가 쓰던 세척용품이 타월 때문에 잘못 썼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그런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보 더하기 강력한 광고가 들어가 있으니 타월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오늘은 뒤로 가게 해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야, 이번에 강동규 타월 나왔습니다. 제 이름을 넣고 만들었어. 봤지? 니 거 안 들어간 거 봤지? 내 이름 들어간 거 봤지? 굳이다, 이 타월 이름이 굳이다. 이름이 굳이? 미안해요. 엄마한테 이럴 거야. 아이, 미안해, 미안해. 아, 좋아요.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을 해보. 이 제품의 가격은 9,9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섯 장에 9,900원. 네, 일반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브랜드의 다섯 장, 좀 더 얇은 다섯 장들이 보통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하거든요. 조금 디테일하게 따지면 한 300원 정도, 장당 3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아, 왜 타월을 떨어뜨려? 타월을 떨어뜨리면 안 되지. 바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아, 좋아요. 아마 세알람 영상 보신 분들은 많이 느꼈을 건데, 뭐랄까 우리 영상 왁스 리뷰 보면 엄청 쉽게 사용을 하잖아요. 잔사도 안 넣는 것 같아 보이고. 잔사 안 넣어도 뭐랄까 좀 더 카메라로 잡아보니까 좀 덜 남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거보다는 타올의 영향이 큽니다. 물론 제품도 뭐랄까 잔사나 이렇게 작업하기 쉬워야 되긴 하지만 받쳐주는 게 타올입니다. 진짜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타월의 중량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흡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잔사가 남지 않는 그치. 포인트가 있다. 그치, 중량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중요한 게 이거라고. 왜 우리가 화장지 살 때잖아. 화장지. 끈 갖다 끌 때 쓰는 그 화장지. 휴지. 응. 휴지를 샀는데 한 겹짜리가 있고 두 겹짜리 있고 세 겹짜리 있잖아. 아, 그치. 우리가 방바닥에 뭘 쏟았는데 한 겹짜리를 닦으면 그 찢어지죠. 질질질 끌리고, 얘는 좀 덜 할 텐데, 이게 일반 타월들은 왁스 뿌리고 다 닦다 보면은 이게 마찰이 좀 밀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타월끼리 이렇게 좀 씹힌다 그래야 될까? 막 접히고 얽힌다 그럴까요?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접혀 있거나 이런 느낌? 꺼냈으면 내가 왁스 분사 여기다 해놨는데 이게 접혀버려가지고 안 닦인 느낌 막 이런 거 날 때 있다고. 아, 그럴 때 있지.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삼중지 휴지를 바닥으로 잡고 딱 닦으면 엄청 매끈하게 닦이잖아요. 근데 일중지 화장지를 닦으면은 걸리고 막 휴지 찢어지고 막. 그 일중지가 바닥에 다 달라붙은 채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바닥에 잘 달라붙고 밀착해서 움직이겠죠. 밀착이 잘 되면 왁스를 뿌려도 밀착이 잘 되기 때문에 계속 잘 펴발라줘요. 물론 얘가 먹는 것도 있겠지, 중량이 적당히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털 달린 타월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밀착되면서 왁스에 쭉 펴발림이, 어찌 보면은 유리막 코팅할 때 우리가 스웨이드 쓰잖아요. 네. 꼼꼼하게 스펀지를 막 다 발라내려고. 밀착이 중요해서 그래요, 유리막 코팅은. 얘도 똑같습니다, 타월은. 타월의 밀착력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쪽 면들 좀
떡칠을 한번 해보자. 떡칠. 우리 세알람이 항상 영상 촬영하거나 왁스리디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죠. 타월이 받쳐줬기 때문에 저 잔사가 너무 심해. 내 취향이요. 바보 같은 취향을 갖고 있네. 세 번, 네 번 많이 뿌려도 타월이 흡수를 해주던가 타월이 도장면을 쭉 펴 발라주던가 둘 중 하나 역할은 잘해야 됩니다. 타월이. 제가 또 밀착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포인트가 네. 측면 작업할 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측면이요? 측면에서 타월이 씻혀버리면 정말 작업하기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그런데 아까 그 씹힌다라는 게 이렇게 접힌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닦다 보면 이렇게 어느 순간 타월이 말려있다. 근데 이 타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증상을 못 찾아봐요. 일반적인 타월보다 생각보다 좀 빳빳한다고 빳빳하다? 빳빳하게 느껴집니다. 중량이 있기 때문에. 무슨 타월이요? 호텔. 아 호텔 타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처럼 네. 좀 두꺼운 그런 느낌 일단은 작업은 확실히 좀 잘 됐어요. 오늘은 양을 좀 많이 사용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거의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일 것 같아서 자 고체 왁스에도 사용을 해볼게요. 아 발라주세요. 자 여기가 잘 안 보이네요. 이게 가볍게 발라주고 그냥 바로 닦아내면 되는 왁스라 이거는 바로 왼쪽 부분 그렇지 그렇지 역시 잘한다 자글자글해 이게 그러면 이 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고체 왁스는 이렇게 털 달린 타월로 플러시 타입의 타일로 닦아주려고 했었죠. 근데 플러시 타입들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좀 습한 날 고체 왁스가 좀 뻑뻑한 고체 왁스나 왁스 선택이 좀 잘못되면 굉장히 뻑뻑하게 느껴집니다. 엄청 뻑뻑해지지. 이 뻑뻑함이 조금 싫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알람 영상 많이 안 들고 나왔었어요. 왜냐면 중량이 높으면 높은 타월일수록 고체 왁스 걷어내는 능력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왜? 밀착이 잘 되기 때문에 이 끝에서 여기까지 끌고 나와줍니다. 맞아. 이게 가다가 여기서 떼어지고 떼어지고 하면 여기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방에 갑니다. 쭉 가면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시 타입은 걷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맨들맨들해졌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걷어내거나 바로 날리거나 쓰는 거지. 가끔씩 이렇게 살짝 털어주거나 하는 그런 용도로 쓰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를 좀 더 선호하고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플러시 타입들이 고체 왁스를 많이 쓰다 보면 이 털들이 막 뭉쳐버리잖아. 빨래하기도 애매하고 약간 왜 그 부잣집 오리털 파카 같은 거 있잖아요. 털 막 엄청 많은 아 그런 거 그거 손빨래 한다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바로 직전 영상에서 새알람 영상 보다 보면은 웬만하면 유리는 유리 전용 타월을 사용해라. 왜? 털이 없어야 되고 밀착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잔사를 안 남기는 작업을 해줘야지 유리 세정이 빨리 끝난단 말이에요. 특히 안쪽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그게 밀착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리 전용 타월 같은 경우에는 양정 딱지처럼 정말 얇기 때문에 유리 세정제를 조금만 사용해도 많이 좋습니다. 금방 축축해져 버리지. 그럼 얘는 어떨까? 일반 버핑 타월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밀착돼서 유리를 닦아주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게 닦입니다. 솔직히 유리에 닦아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웬만한 유리 타월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느낌상 느꼈을 때는 잘 닦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만 이 타월로 유리를 사용하실 거다라고 하시면은 왁스 사용했던 타월하고 유리 사용했던 타월하고는 따로 구분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유분기가 있고 없기 때문에 제품들이 다르니까 타월들도 따로따로. 그리고 솔직히 밀착력 좋은 타월들은 케미컬 없이 그냥 마른 타월로 닦여도 이런 잔사들을 좀 날려줍니다. 근데 진짜 밀착이 좋으면 특히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슬릭감이 좋잖아요. 밀착력 좋은 타월과 슬릭감이 좋은 왁스가 합쳐지면 진짜 예술입니다. 그 도장면 만지는 느낌이. 그 느낌 때문에 좀 이 고집을 했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그 아 뭐라 그러지? 그 이상하게 이런 느낌이에요. 보세요. 이게 디테일러 분들은 공감하실 수가 있거든요. 뭔데 이렇게 신났어? 아니야 이래 그냥 우리가 일반 막 타월 가지고 가끔 만져 보면 왜 이렇게 까슬까슬해? 라고 느껴지는 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타월은 그게 안 느껴져요. 잘. 뭐 철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슬릭감이랑 같이 합쳐지면 진짜 좋은 느낌 납니다. 이 도장면을 만진다라는 느낌이 이게 무슨 느낌이야? 이게 말로 설명이 되게 어려운데 일반 막 타월은 하다가 딱 걸리면은 굉장히 그 좀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짜증나 갑자기. 꼭 이 타월이 아니더라도 고중량 타월이 있다면 그걸 꼭 써보세요. 정말 이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차할 때 즐거움이 괜히 그래서 디테일러 분들이 진짜
뭐랄까 좋은 타월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걸 계속 가져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로. 야 오케이 끝. 한 바퀴 다 도는데 금방이긴 하다. 네. 일단 제 거는 사용량이 좀 덜해가지고 덜한데 얘하고 니가 니 이게 울성이가 썼던 타월이 처음부터 끝까지 썼던 타월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하면서 한쪽 면만 사용한. 아 한쪽 면만? 어 한쪽 면만. 지금 이쪽 면이 이제 젖어 있는 부분인데. 어, 그래? 아 젖어 있네. 어. 오 그러네. 자 보세요. 지금 이 면이 젖어 있잖아요. 이 사, 여기 1번, 2번, 3번, 4번 면. 1번이. 1번 면이 젖어 있는데 1번 면을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덮었어요. 응? 근데 일반 막 타월들은 이게 이 상태로 많이 젖어요. 뒷면까지 젖는 경우도 나와요. 손으로 만지 축축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세차 끝나고 집에 가서 손 미끌거리는 느낌이 타월에서 나잖아요. 네. 아, 근데 그건 장갑을 끼시는 게 좋고요, 감독님은. 네. 네, 그렇죠. 스미클 만지를 장갑 끼어야지. 네. 네. 아, 근데 이건 있어, 정말. 중량이 얇은 타월로 두 장, 세 장 쓸 바에 그냥 중량이 두꺼운 타월 하나로 한 번에 끝내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세차 끝나고 났을 때 내 세차 상태를 볼 수 있고, 세차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도 볼 수 있고, 아무래도 무엇보다 경제적이고 밀착이 좋다 보니까 생각보다 내구성이 좋습니다. 기존 타월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털 날림도 없고 올빠짐도 없고 찢어짐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 거는 늘어나진 않아요. 이렇게 좀 해놔도 원래 일반 막타월들은 보여드릴게요. 치워보세요. 일반 막타월 같은 경우가 약간 이렇게 하면 좀 늘어나요. 보이세요? 어 약간 늘어났다. 이렇게 하면 늘어나고 이게 막 흐물흐물이잖아요. 아. 이 상태로 이제 접고 잡았을 때 여기서 씹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말리거나 뒤로 이렇게 점점 말려서 막 사용이 된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이 가장 그 중량이 낮은 타월 있잖아요. 이걸 여러 장 가성비를 사용하셔도 그것도 정답이 분명히 맞을 거예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새 타월로 관리를 하면서 나머지 더러운 지 타월은 뭐 휠이나 엔진룸을 닦아도 되니까요. 그렇지. 근데 이런 타월 썼을 때 이제 뭐 유리나 뭐나 좀 거슬리는 타월들이 몇 개를 더 사야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중량이 높은 타월들이 나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었던 게 뭐 이게 얘기를 했듯이 이게 한 장으로 좀 대형 차량들 다 닦을 수가 있잖아. 근데 이런 애들은 이제 막 보통 대형 차들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제 한 두 장, 세 장, 뭐 많기는 다섯 장 이렇게까지 사용을 하는데 웬만하면 습식 코팅 해버리지 진짜. 그렇지. 근데 이게 세차 다 끝나고 나서 이 타월들이 모여있으면은 막 모여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막 그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잖아. 빨리하기가. 그치. 그런데 반면에 이런 고정형 타월들은 많이 써봐야 뭐 한 장에서 한 세 장 정도?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이 관리하기에도 조금 더 수월한 그런 느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청소 자주 하고 툴백 자주 비워주면 뭐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그런데 약간 좀 귀찮은데 막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죠? 몰라요. 왜 몰라? 이제 영상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이게 강동규 타월이고 제가 물론 제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지가 지 입으로 좋다고 하겠죠. 근데 뭐랄까 근데 진짜 우리 공장 안에 있는 아니면 다른 거래처들 공장 안에 있는 어떤 타월보다 막타월에서는 좀 압도적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아마 독단적일 거라고 생각해. 어, 진짜 맞아. 그 타월도 우리만 팔았지 다른 제조사들 많이 없었어. 맞는 말이야. 근데 진짜 저는 그 타월 애비 전화해가지고 진짜 제발 해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진짜 실합니다. 한 3개월을 안 주시다가 어 진짜로 진짜 안절부절하면서 그래도 사와봐야 10만원 이렇게 사왔는데 없어가지고 정말 그 정도로 제가 애착했던 타월이랑 가격 면에서 사실 9,900원이라는 게 그런 요소들 다 뺐습니다. 이 안에 마케팅을 얼마큼 넣어야 되고 이 안에 어떻게 써봤을 때 마진율은 어느 정도고 도도면을 얼마를 해야 되고 뭐를 어떻게 저쩌고 빼고 그냥 목적 자체를 어떻게 제 이름 걸려있으니까 타월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얘네가 이렇게 했구나라고 아마 보신 눈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9,900원에 해서 사실 마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원래 말씀드렸듯이 이걸 저희가 사용할 용도로 쓰려 했었잖아요. 판매 이유가,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이유가 비싸서 그랬어요. 팔아봐야 마진이 안 남고 안 그러면 너무 높은 가격으로 측정돼야 되다 보니까는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끼리 쓰자라고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그 과거의 우리 모습들을 좀 생각하다 보면은 좋은 아이템 있으면 누군가한테 소개를 해보고 누군가가 좋은 걸 많이 쓰다 보면 이 문화가 발전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타월의 상향평준화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지. 그럴 수도. 많은 분들이 써보고 좋다 해주신다면, 인정해주신다면. 근데 사실 돈의 목적보다는 사실 이 타월의 개념에 대해서 한 번쯤 바꿔보시면 정말 좀 뭐랄까 신세계가 펼쳐진다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영상 보다 보면 리뷰 영상이
케미컬 뭐 왁스나 코팅 젤리 비용상이 조회수가 굉장히 높고 가장 그 관심을 많이 주세요 여러분께서. 근데 어이구. 근데 케미칼은 이상하게 내가 신차 뽑자마자 이 케미칼 저 케미칼 저 좋다 유리바이스에 뭐 왁스 다 사시는데 타월은 아무거나 좀 저렴한 거 없어요? 진짜 중요해요. 근데 타월이 생각보다는 그 왁스를 좀 빛을 더 내게 해주는 게 바로 타월이지 세차에서 뭔가 코팅하고 방어하는 이런 케미칼들은 거의 다 타월로 봐 타월로 작업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뭔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언젠가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셔도 기존 타월과는 조금 이래서 좀 다르다구나 라고 아마 느끼실 수 있게 그래도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관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만 살겠다고 갑자기 이제 무슨 슬슬 마무리하고 돌아갈까요? 그래요. 이제 오랜만에 우리 새알람 출시돼서 새알람 거 홍보를 했는데 다음에는 더 좋은 세차용품 리뷰나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옥성이 형 사랑한다 안 해요. 사랑합니다. 진짜 너 구독자들 안 사랑하지? 너 무슨 소리야? 뉴스 안 보지? 너 뉴스 안 보지? 여러분들 진짜 뉴스 안 여러분들 보지? 진짜 많이 사랑해요. 요즘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너 뉴스 안 보지? 등신아? 님 너 뉴스 안 보지? 뭐야 이 씨, 저리 안 가?